안녕하세요. 궁중정재 춘행정 강의를 하게 된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 김혜자입니다. 영상만 보고 정재를 익히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은 기본 동작은 무리 없이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춘행전의 기본 자세는 두 손을 여미고 서 있는데요. 오른손이 앞으로 올라오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의 고개를 들고 아홉의 굴신, 열에 일어서서 오른발을 딛습니다. 하나, 둘에 끌어오고 모아서 셋에 호흡 올리고 넷에 굴신, 다섯에 들고 여섯에 딛고 일곱에 끌어옵니다. 여덟에 호흡을 올려서 아홉에 굴신, 열에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향섭 족도를 보시겠습니다. 마치 남학신을 신고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내딛는 동작을 말을 합니다. 이때 깊이 앉아주는 굴신이 있고요. 발을 듣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전체가 면에 수평으로 똑바로 딛는 동작을 향섭족도라고 합니다. 하나, 둘에 끌어와서 셋에 호흡 올리고 넷에 굴신, 다섯에 무릎 펴고 여섯에 딛고 일곱에 끌어와서 발을 모아 여덟에 호흡 올리고 아홉에 굴신, 열에 무릎을 펴고 하나, 둘, 셋, 넷에 굴신,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6에 높이 6에 양파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내려서 8에 굴신, 9열에 입 앞으로 양손을 모아옵니다.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무작 하나, 둘, 셋에 팔을 벌리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57, 58, 59, 60, 61, 6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비